알았어. 저는 이제 최근에 마랑 TV에 나온 그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만화 그 한나바퀴 노인분이 이제 막 큰 거구들을 막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알게 됐었어요. 아, 사실 저희가 맨몸 운동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 검을 애초에 검을 상대할 수 있는 맨손 무술이 있다 그래서 되게 그 점이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말한 대로 지금까지 맨몸 운동을 몇 번 배웠는데 제가 생각보다 검술보다 맨몸 운동에 소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뭐 어쨌든 검술도 접해봤고 맨몸 운동도 아주 살짝 발을 담갔으니까 배웠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신반의 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정말 될까? 왜냐면은 유도도 상대방을 맺히는데 엄청 막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맺혀지는데 되게 작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이렇게 맺힐 수 있으니까 뭔가 저게 정말 될까? 약간 그러면서도 흥미를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듣고 나서는 뭔가 검술에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검도는 이제 워낙 빡빡 부딪히는 좀 부드러움보다는 약간 좀 직선적인 느낌이 있는데 부드러움을 뭔가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저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긴가민가한 게 있었어요. 진짜 넘어갈까? 당해보니까 안 넘어갈 순 없는 진짜 리얼 막 진짜 제 몸이 막 굴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아이키도는 요술이다. 아, 요술보다 저 도술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시연해주실 때도 그렇고 되게 전우치랑 뭔가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때 히리릭 넘어가는 마술 같아요. 네, 마술. 그런 느낌? 바람처럼 흘러가는 느낌? 네, 많이요. 먼저 공격을 안 하면 엎어질 일도 없겠다 이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뭔가. 네, 그리고 약간 공수의 조화? 이런 것도 많이 기술 안에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이 무척이나 평화로우시더라고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 번 좀 고통스러워 하시긴 하셨는데 평화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술에서 무조건 검술로 이제 대적하고 격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검이랑 몸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당연히 검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몸으로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떤 요령 같은 걸로 충분히 극복하고 또 다른 거기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키도 시작 안 하셨어요? 뭐 하세요? 빨리 하세요. 여러분 수신하십시오. 아니 근데 진짜로 아이키도 배워보고 싶어요. 진짜로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강추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